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이 땅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것을 훈련하여 살아내는 삶을 추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국의 삶을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27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기독교의 힘 중 하나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먼저 배우기 원하셨던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당신이 날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사는지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삶의 방식은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삶은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 모임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그들이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을 훈련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그분은 15절에서 훈련의 결과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 회심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배우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성숙한 단계까지 성장하고 믿음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과 조금 더 다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고 왕과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때때로는 이민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완전히 삶의 터전과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적응해야만 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강건하고 지혜롭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며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교회 생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에 마음문을 여십시오. 훈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기대하며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하늘 왕국의 믿음의 언어들을, 하늘 왕국의 사랑의 언어들을, 하늘 왕국의 영의 언어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방식들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격려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훈련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의로부터 의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고 훈련되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의로부터 의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고 훈련되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삽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